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IFC몰에 나와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애플스토어 2호점이 바로 여의도 IFC몰에 생겼습니다. 2018년 1월에 애플스토어가 가로수길에 처음 생겼죠. 그 이후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애플스토어가 생긴 건데요. 이제 26일, 내일 모레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나와봤는데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짠! 지금 저희를 박수치면서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애플스토어 한 번이라도 와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제품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이패드, 아이맥, 맥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 이렇게 기기가 있죠. 자, 그러면 여의도점만의 특별한 게 있나 살펴봤는데 사실상 내부의 경우 애플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어서 위치도 제품의 배치도 거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수길과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대신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로고였습니다. 이 로고는 여의도점만의 로고입니다. 따로 디자이너분께서 이 여의도 IFC몰을 주제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셨는데 이거를 공식 여의도점 마크로 지정을 했다고 해요. 방문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애플스토어 직원분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요. 저는 애플워치를 보고 있었는데 직원분께서 착용해보라고 이렇게 안내해주셔가지고 착용도 해봤습니다. 왼쪽 벽에는 닥터들의 헤드셋을 비롯한 서드파티 기기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최근에 출시한 맥세이프 악세사리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너무 마음에 들잖아. 이거 구입해야겠어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열어서 짠! 이거 구입하겠습니다 하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실 구매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비나 A샵에서도 가능한데 공식 애플스토어만의 특별한 점 바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기기를 어떻게 더욱 잘 활용해야 하는지 하루에 두 번 정도 교육이 열립니다. 가운데 큰 스크린과 의자가 있는데 여기 앉아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도 교육을 들어봤는데 딱딱한 게 아니라 되게 재밌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셀피로도 슬로우 모션 많이 해요. 친구한테 메롱 찍어서 보내줘요. 뭐 엄청 약올일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오픈되어 있는 세션들은 다 예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세션을 오픈하면 바로 신청하기 버튼 눌러서 예약하실 수 있어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Today at Apple이라는 탭에서 교육을 예약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네.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는데 손을 한번 여기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저희 숨겨진 저희 테이블에 콘센트와 충전 포트가 있어서 쉽게 충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폰 쓰는 분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점유율 중에 25%를 차지하는 게 아이폰입니다. 이런 애플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이폰 11 출시 때까지만 해도 3차 출시국이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요. 수리받거나 구매하는 거 픽업하러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번 12 출시 때부터 1.5차 출시국이 되었죠. 이 애플스토어 공식 2호점, 여의도점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명동이나 해운대에도 생긴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애플이 우리나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한국에서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최신 소식과 유용한 리뷰 모두 다 통으로 전해드리는 통통테크.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통빠! 뿅!